엄마가 이건 아니지? 급한 마음에 조금 더 긴 우산을 꺼낸 아주머니. 그때였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너 주려고 한 거잖아. 야, 이거 참 웃을 수도 없고.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 정말 쉽지가 않다. 밥 주기 힘드네요. 못 주죠. 이렇게 싸는 요새 부쩍 그래. 요새 부쩍. 그래 놓고는 또 언제 그랬냐는데 잘 먹고 있는 녀석. 한 지붕 아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걸까? 또 같이 살고 싶어요. 저 힘들 때 같이 있어줬어요. 누구보다 순하고 예쁜 녀석이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던 보물 같은 녀석. 그런 녀석이 변했다는 것. 밥 먹이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려고. 근데 갑자기 워카시는 말을 확 물은 거지. 말 거라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져. 이젠 가족을 물기까지 하고 있었다. 이게 일요일 날. 크고 작은 사건만 최근 7~8번. 빨강이의 돌발 행동은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촬영하던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살고 영하 18도에 되는데 여기 앉아서 인터뷰 도중 벌어진 긴급 상황. 빨강이가 사라졌다. 언제 어떻게 나온 건지. 빨강이의 목줄이 풀렸는데. 야, 이거 봐. 자칫 대문 밖으로 나오기라도 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일단 대문은 꼭 닫은 채 담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 녀석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분노 폭발. 무섭게 화를 낸다. 졸지에 집 밖으로 쫓겨난 아주머니. 지금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애가 막 처음 이렇게 그러면 정말 따라 놀래킨 제주했어요. 게다가 떡하니 마당을 차지한 이 녀석은 점점 더 흥분하며 치저대니 오늘 안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왜 그래 언니? 그런데 집에 사람이 있었다. 야, 빨강아, 나 가야 돼 집에. 너도 못 들어와? 걔가 풀러가나가지고 지금 못 나오게 하는 거지. 저러다 나도 위험한데. 저 언니 더 그러지. 군이마, 나 집에 가야 돼. 그러는 거 언니 미안해. 야, 근데 너 안돼 언니, 문 닫아. 차 마시러 왔다가 집에 갇힌 이웃 아주머니. 일단 먹을 걸 던져서 유인하고 그 틈을 타 나와보려는데 딱 마주쳤다. 나오죠. 결국 다시 도로 제자리. 그러더니 이젠 아예 현관 앞에 자리 잡은 녀석.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빨강이만 따로 유인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제작진 SOS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그가 도착했다. 독한 녀석들을 더 독하게 교정하는 이찬종 소장.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에 들어가자마자 큰일 날 뻔했다. 소장님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녀석. 오히려 더 화가 난 듯한데 소장님 역시 이렇게 보자마자 달려드는 맹견은 처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진입을 시도하는데 역시나 빨강이 또 바로 달려든다. 그러더니 거침없이 옷깃을 물어뜯는데 그냥 무는 것도 아니고 물고 흔드는 공격 성향.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데. 그런데 사람이 피하지 않고 계속 다가가자 녀석이 피하기 시작했다. 빨강이처럼 힘이 넘치는 녀석은 쫓아다니며 지치게 만드는 게 바로 강법.
좋은 방법이네.